안녕하세요, 바로 친구들 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남양주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인 언니가 아기를 맡겨놓고서 남편이랑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잠만 잔다고 다른 언니랑 같이 해가지고 언니들이랑 놀러 남양주에 갑자기 급격히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짐을 싸고 갈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이제 차를 타고 남양주로 떠나볼게요. 어우, 더워. 야! 타! 아이고, 맛있어. 타라고 해놓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네. 언니 맛있어. 야, 타! 잘 끊으시고요. 네네. 값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린 엄마. 네,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영상에서 막 이렇게 찍으려니까 막 도망가셨던 그 남편분. 아니, 부부 여행 왔다면서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죠? 왜 불렀어? 아, 코 고는 거 봤거든요. 뭘 올려?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영통으로. 사진 이쁘게 찍어서 저도 보내주세요. 여기가 되게 맛집이라는데 반찬도 되고 되게 많이 나오고 보리밥 맛집이래. 보리밥 정식 이게? 보리밥은 살안 쪄. 도박. 콩나물 쌈. 된장찌개가 되게 고소하다. 잘 먹었습니다. 요술 없어? 빠바바밤 빰.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펜션이고요. 독채로 쓸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공용 수영장이고 여기 올라오는데 굉장히 거칠었어요. 호르륵 호르륵 하면서 올라왔고 산이에요. 그냥 산이에요. 네, 어딜 봐도 산이네요. 두릉두릉퉁. 와우, 좋다 좋다. 세상에 세상에. 여기가 개인 스파예요, 여러분. 개인 스파. 여기는 초보 유튜버가족이 앞에서 찍고 있네요. 저야. 다소롭긴. 저기요, 스파 할까 이따가? 아, 일단 누워봐. 여자들의 발. 깡꿍 언니는 지금 저희를 먼저 여기 보내놓고서 장보고 회를 사온다고 먼저 가이스라에서 이렇게 왔고요. 나 수영복 가져왔어. 솔직히 지금은 벌레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고. 와, 저거 뜰채 보여요? 뜰채? 비빔면 비벼 먹을 때 쓰는 그 뜰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 깨끗할 때 스파. 와, 스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TV도 크고 침대도 크고. 오, 여기는 화장대랑 화장실. 깨꿍 깨꿍. 아, 짐 가져와야겠다. 여자들이 펜션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게 침대에 누워 있기. 가만히 있게. 방금 잠을 잊게 돼서 밖에서. 내가 봤어. 또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를? 그렇게. 이거야? 여기 드리프트랑 같이. 그렇게. 오씨. 내기용으로 재밌겠다, 내기. 이겼어?
벌써 끝났어? 튜토리얼 모드 했어. 아. 나도 아이템 쓰고 싶은데 앞에 애들이 자꾸 다 먹어. 날뛰기 싸! 야, 그거 알아? 애설이 게임 재능 중이야. 너 막, 나 추월은 막 보내냐, 카톡으로? 어, 나 좀 보내. 날 보내기 있다고, 이거. 아, 야! 아, 귀엽죠. 밀지 마! 둘이 같이 하는 중이야? 아니. 이거 되게 약간 그런 건가? 기분 좋게 해서 일부러 아 내가 이 게임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착각을 이렇게 계속하게 만들려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애들 만나면은 상실하죠? 응. 나 실컷 게임했다. 핸드폰이 방전돼가지고 지금 꺼졌어요. 신기해. 아 실례합니다. 오 다를 게 없네요. 맛있겠죠? 진 비빔면을 먹을 겁니다. 뭐 하고 계신가 했는데. 오, 편하게 친구들 대형이에요. 여기서 먹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비닐을 쳐놓으면 그나마 좀 따뜻하대요. 고기를 구워서 먹을 겁니다. 이게 뭐야? 생기름. 참기름. 와 냄새 미쳤다. 참기름은 직접 짠 거라서 맛있을 거야. 엄청 진하다 냄새가. 어디에 바베큐. 맛있겠다. 이건 뭐야? 돼지? 네. 이건 뭐예요? 돼지? 네. 아. 이게 항상 빠져. 맛있다. 야 맵다. 맵네. 근데 내가 먹을만 하던데 나는? 진짜 쫄깃쫄깃하다. 짠. 반갑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어. 아니. 냄새나? 맛있는 냄새나?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못 먹어서 장난으로 먹어봐. 그럼 먹겠지? 먹고 있어. 오 개빠른걸? 네. 네? 기다려요. 기다려봐. 너 유튜브 가서 잘 뽑는구나. 귀여워.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있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보자 봐. 귀여워. 그거 인간극장 그거 알아? 뭐? 신이 나고 있는 누구씨 모자를 벗나 이더니 다른 걸 벗는다. 이거 몰라?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다른 걸 벗었다. 근데 진짜 부부 여행을 이렇게 같이 오면 처음이야. 하긴 옆에 부부가 없으니까 근처에. 나도 연애했을 때는 오빠랑 여행 다니는 게 소중하고 생각했거든? 부부 되고 나서는 이제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내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빠랑 오는 게 심심해. 항상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스파를 받겠다고 어제 3만 원을 입금하고 늦잠 잤어요.
해놨어, 아예? 3만 원 주고 달 담그고 있어. 몸 담그러 왔다가 발만 담고 가네요. 진짜 발만 담고 가네? 3만 원짜리 발 스파. 난 솔직히 물 넣어주거나 하면 문자 같은 걸 줄 줄 알았어서 왜 연락이 없지? 이러고 있다가 뭐 더 다시 잠든 거야. 짜라잔. 어떤 귀걸이를 해볼까요? 얘 생각보다 겁나 큼지막한데 이쁘더라고. 처음으로 금색도 가져와보고. 이것도 괜찮지 않아? 좋다. 가자. 갑시! 아하. Oh, listen, boy. 달콤달콤 도시방향 5회전입니다. 우와 떨려. 아유 길이 딱이야 정말. 와 이거 가사를 다 아는 내가 신기하다. 그걸 다 외웠네. 그니까 장난스러운 너의 키스에 기분이 좋아. 따뜻한 햇살 속에 너는 내 옆에 누워 사랑의 노래 불러주며 웃어줘. 비 내리는 거리 좋아했었죠. 끝까지 이렇게 몰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입니다. 준수하세요. 준수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서울에 도착을 했고요. 아주 오면서 신명나게 놀았어요. 이 시국에 독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잠자느라 스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수영복을 챙겼지만 한 번도 입지 못했지만 올 여름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이 수영복을 입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